라면 먹어줄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GS25에서 구입한 제일 재면소 제일 탄탄면이라는 제품인데요. CJ 프레시안에서 만든 제품이고요. 가격은 한 3,000원 조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157g에 450kcal이고요. 1인분이고 어떤 것지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한 3분 정도 돌리시면 되는 건데요. 볶음김치와 드시면 더 맛있고 국물에 밥을 말아 드셔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영양성분을 보시면 당류가 4g이고 나트륨은 76% 정도 되어 있고 국수 주정 처리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어떤 건지 다 모르고도 그냥 구입을 해봤네요. 자, 어디서 제조를 했나? 제조는 영우 냉동식품이라는 데서 제조했고요. CJ라고 써있다고 다 CJ에서 만든 건 아니더라고요. 자, 보시다시피 제일 재면소 탄탄면이라는 것은 탄탄은 틴탄인가요? 탄탄 맞죠? 탄탄이라는 것은 중국의 면장수가 일상하던 추억의 면요리 그 저기 저 쿵푸팬더가 생각이 나네요. 쿵푸팬더 아버지 그 오리 되어 있는 제품인데 장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고소한 참깨와 사골 육수 얼큰한 소스 등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준다. 자, 안을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, 이게 면인데요. 면 얼마 안 되네요. 밥 안 말아 먹으면 배고프겠다. 자, 면을 보시면 이런 좀 생면 같은 거 생면인데 좀 가느네요. 우동 면발 그런 것보다 좀 가늘죠. 이렇게 되는 면발이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건더기 됩니다. 건더기 한번 보볼까요? 건더기야 나와라. 비싼 제품인데 과연 그만한 가격을 할지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와라. 건더기 스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야, 스프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쪽 왼쪽 따로 오른쪽 따릅니다. 탄탄면 지마장하고 탄탄면 소스가 있는데 먼저 같이 붓고 가라는 건가? 네, 같이 붓는 거네. 한꺼번에. 자, 이쪽부터 이제 아이고 약간 좀 국물 같은 느낌이네요. 국물 같은 느낌으로 쭉 흐르고요. 자, 맛을 봐야겠죠. 어떤 소스 맛이지. 오, 짜. 오, 짜다는 생각. 이건 뭐야? 땅콩 뭐 그런 거 써있는 것 같은데? 예. 땅콩 그런 소스 같고요. 땅콩 소스 같은 걸 어떻게 넣는 것도 처음이네. 보통 이제 콩국수 같은 데가 좀 고소한 맛이 나라고 일부러 좀 넣기도 하는데. 자, 이거 먹어보면. 아, 땅콩 가루 맛이네요.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조리해 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조리를 해왔는데요. 왠지 겉에 국물은 좀 육개장 같은 느낌? 네, 그런 느낌이고요. 자, 면발 이렇게 탄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, 어떤 맛일지. 자, 국물부터 먹어봅시다. 국물이 왔는데 자꾸 맨날 면부터 먹는 것 같아. 얼큰하고 그 아까 땅콩이 들어가서 약간 좀 고소한 느낌? 그게 좀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의 국물이고요. 근데 국물이 그 사골 육수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느낌이 괜찮네요. 네, 국물 괜찮고. 자, 건더기. 건더기가 그렇게 뭐 탄탄면이라 조금씩 먹어봐야겠다. 우선. 꽤 뜨겁네요, 이것도. 조금만 해서 독특한 느낌의 면발이긴 한데 뭐 그렇게 탱탱하거나 뭐 탄탄하다는 생각까지는 모르겠네요. 그 왠지 그 면의 굵기는 소면보다 조금 굵고 중면보다는 조금 가는데 탄력은 좀 있긴 한데요. 그냥 뭐 그렇게 뭐 강하다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네요. 뭐 냉면 면발에도 그 정도까지 쫄깃함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뭐 면발보다는 국물이 괜찮은 것 같네요. 국물이 괜찮아가지고 이따가 뭐 밥 말아 드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술안주 하시면서 반찬 겸 뭐 술집 가서 술국 같은 거 시켜도 가격 꽤 나오는데
이런 거 하나 해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먹다 보니까 그 중국집 우동 면발 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살짝 조금 좀 탱탱한 느낌?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살짝 탱탱하고 살짝 가늘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이거 제 제품은 아주 그냥 달큰하게, 그렇다고 뭐 매운 것까지는 아니고요. 육개장 느낌인데 그 사골로 끓인 그 육개장?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땅콩의 고소함도 들어가 있고요. 자, 하여튼 이거 먹어보고 밥도 한번 말아 먹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햇반을 밥을 말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이랑 잘 어울릴려나? 자, 느낌은 뭐 육개장이랑 비슷하죠? 국물이 맛있으니까 밥 말아먹는 건 좋네요. 사골이라고 그러니까 왠지 그 몸에 좋은 그런 느낌. 개인적으로는 면보다는 밥 말아먹는 게 더 좋네요. 근데 편의점에서는 물론 좀 비싸긴 하지만 3,000원 정도면 좀 비싼 것 같고요. 2,000원 정도는 모르겠네요. 그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얼큰한 국물, 컵라면으로 된 거는 별로 이렇게 사골되어 있는 거 제대로 된 거 없잖아요. 참고하셔서 이런 국물 좋은 거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상 제일 지면서 제일 탄탄면에 밥을 말아 먹어봤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